보더라도 이 사람이 내추럴인지 아니면은 약물 사용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 수치는 보면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철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제 호르몬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호르몬 검사 결과 보고서고요. 이제 그에 따른 처방전입니다. 이거는 본 검사 결과서는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3월 4일 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건 3월 6일 날 들은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 건강 상태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던 게 최근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잠을 거의 못 자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려서 일반인들과 매니아층의 사용을 막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자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전립선 비대, 그리고 또는 뭐 고환 수축, 여유증이나 탈모나 여드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부작용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과 신장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보디빌더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이제 나타나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모든 스테로이드 사용은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운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커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이성과 SNS 같은 데서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프로 무대에서 경쟁을 위해 나는 꼭 써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수시로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프로 무대에서는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건 현실입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프로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목표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의 조언도 많이 듣고 하지만 저는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꼬박꼬박 혈액 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 2년 넘게 케어라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저는 지금 2년 넘게 케어를 안 했는데 제 몸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되게 호되게 뭐라고 하시는 게 이래서 보디빌더들이 무식하다. 케어를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왜 케어제를 써서 몸을 더 망치려고 하냐. 수시로 몸 상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디빌딩 잡지식을 모두에게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네가 쓴 스테로이드가 사용량이 정말 소량일 수도 있고 자연치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냥 저는 다 오픈을 할게요. 중요한 국제 무대를 앞두고 저는 단백동화 1cc 와 테스토 1cc를 주 2회 이렇게 투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달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사용해 봤지만 사실 효과보다는 저에게는 여드름에 관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저도 그때부터는 그 이상으로는 용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제 신체에 여드름 하나만 생겨도 저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바로 치료 목적인 케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든지 자신의 몸에 부작용이 감지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치료 모드로 들어가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정말 극소량으로 갔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용한 양이 소량일 수는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처방을 해주지 않지만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는 처방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사실 국내는 대부분 브로커나 성경험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국내에서는 아직 어떠한 전문의에 의해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외국의 호르몬 연구가에게 꼭 가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검사 결과표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제 치료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자랑은 아니지만은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었고,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한 두 달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간 수치가 정상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오긴 했어요. AST 그리고 ALT 이것은 이제 간 수치인데요. 간 수치의 정확한 수치가 이제 40에서 41. 근데 제가 이제 63에서 53 정도로 나왔죠. 간 수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참 이제 시즌일 때는 100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과음이 있었던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디빌더가 가장 중요한 거. 보디빌더 돌연사뿐만 아니라 신장투석의 원인이 크레아틴 수치,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호르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선수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일단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지극히 200 미만이어야 된다는데 155 정상이죠.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정상으로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단백 동화제를 사용했을 때 혈액이 적혈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피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적혈구가 늘어나면 피가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서 사실 돌연사하는 경우가 이제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디빌더들이 중증 이상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BUN이라고 해서 이제 신장 기능 검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 수치예요. 크레아틴 수치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BUN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크레아틴 수치는 자 0.50에서 1.20이 정상인데 1.24로 나와서 정상보다 0.04가 높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레아틴 수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크레아틴 수치 가 높게 되면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뭐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신장을 이제 투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과다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류 단백질을 통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육류 단백질을 생선 단백질인 틸라피아로 바꾸면서 신장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단순히 스테로이드 유저 내추럴 관계없이 항시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끔 영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PSA. 이거는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4.0 미만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이라는데 0.77이라고 해서 지극히 전립선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그 밑에가 이제 TSH, 그리고 T3는 갑상선 이에요.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왔죠. 이것도 갑상선 수치도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 프리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것은 내인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토탈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프리테스토스테론 수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프리테스토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 테스토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형성된 거 플러스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을 합쳐서 이제 올라간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 프리테스토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내추럴인지 아니면은 약물 사용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외부에서 이제 테스토가 들어오게 되면,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기능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테스토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프리테스토가 낮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노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 프리테스토 수치는 보면은 자 15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5.40에서
40.0까지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7로 나왔죠. 17이 나온 수치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황당하죠. 저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에 들어오는 스테로이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소변 검사로 하는데 사실 소변 검사는 우리나라 반도핑위원회 카다에서 아니면 안 해주는데 카다에서도 대한체육회 기능대회 소속 선수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자본을 댄다 하더라도 절대 도핑을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프리테스토 경우인데 내가 약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약물을 사용이 끝나고 나서 케어를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치가 3에서 4밖에 안 나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이 나와서 정상으로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내인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 중인 게 아닌 거죠. 이 수치를 갖다가 제가 내추럴이라 우겨도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어느 정도 몸이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을 내추럴이라고 우겨도 사람들은 믿겠지 하는 바보는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프로락틴 수치예요. 프로락틴 수치는 이제 정상이 2.6에서 13까지 사이가 정상인데 제가 이제 10이 나왔죠. 거의 11 수치로 나왔는데 프로락틴 수치는 이거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뭐 성관계가 가능하냐, 속된 말로 뭐 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수치만 봐도 지극히 성욕이라든지 발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상이고요. 속된 말로 아주 잘 섭니다. 뭐 잘 서면 뭐하냐 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도 했고 와이프가 임신이라서 잘 서도 쓸데가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IGF-1 수치인데 IGF-1은 수면성장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면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잘 때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수면성장 호르몬이 177에서 382가 정상인데 제가 108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저희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음과 잠을 못 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수개월째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다가도 돌연사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처방받은 게 AQ15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몸에 안 좋은 거에 관한 성장 호르몬을 따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성장 호르몬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어서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또 이 자료를 토대로 3개월 후에 또다시 검진을 받으러 가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몸 상태가 되길 체크를 하러 또 갑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올바른 스택이라든지 안전한 스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검증된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스테로이드 사용자에 대해서 국내에는 사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간에는 올해부터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 사용자 에 대한 처벌이 1호가 제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의할 사항들을 다 숙지를 하고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권유라든지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처벌도 감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배제를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배운 걸 절대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권유를 하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게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더 열심히 공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